찬양의 생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국민당 정부 하에서 갱단이 더 힘든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갱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선고 시 가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지난 2017년 노동당이 취임한 이후 뉴질랜드에서 갱단원이 66%나 증가해 3,500여 명의 이상의 신입 조직원이 생겼으며 현재 1,700명의 일선 경찰관 수와 비교해 약 8,900명의 갱단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갱단은 이제 경찰보다 약 2배 빠르게 모집하고 있고 5개 경찰 구역에는 현재 경찰보다 갱단원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갱 패치 금지, 경찰이 갱단원이 공공장소에 모여 대중을 위협하고 때로는 폭행하는 경우 해산 통지서를 발부 허용, 무장한 갱단원의 손에서 총을 빼앗을 수 있는 영장 없는 수색 권한을 경찰에 부여, 청소년 범죄자 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또 다른 법과 질서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농촌 보건 인력들은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세 번째 의과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오타키 메디컬 센터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1시간 거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 키와 라오레티는 의사 부족으로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의사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이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레티 CEO는 해외에서 온 의사들로 그의 공석을 채웠으며 루럴 헬스 네트워크는 많은 농촌 지역 GP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럴 헬스 네트워크 엔젤 CEO 그란트 데이비스는 195개에 달하는 우리 농촌 진료소의 절반 이상이 현재 공석이며 그중 다수는 오랜 공석으로 해외 의대 졸업생으로 그 공석 중 일부만 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는 호주에서 인구 기반당 의과 대학 수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에는 5개 정도가 있어야 하지만 2개뿐이므로 교육받은 의료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와 오타고 대학만이 전담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와이카토 대학에 세 번째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이 지난 2, 3년간의 높은 가격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닫고 호가가 더욱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 부동산의 호가와 뉴질랜드 부동산협회가 매달 보고하는 매매 가격을 비교해보면 판매자들이 달성하기를 희망하는 가격과 구매자들이 지불할 준비가 된 가격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호가와 매도의 가격 격차가 꾸준히 줄더니 지난달에는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94,4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호가와 매도 가격의 차이는 10.8%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REI 엔젯의 중간 가격이 2월 이후 18,000달러 상승했지만 호가와 판매 가격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대부분의 원인은 공급 업체들이 가격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과 2023년 5월 사이에 realestate.co.nz의 평균 호가는 9.4% 하락한 반면 REI 엔젯의 중간 판매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7.1% 하락했습니다. 다이너스픽에서 NJQ에서 승인한 무료 영어 코스를 준비하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대출 회사인 레티튜드에서 뉴질랜드인 1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도난당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는 아직 자신이 피해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레티튜드는 ASX 주식시장의 투자자들과 개인정보감시기관에 레티튜드 직원 로그인 정보를 사용해 고객 데이터가 도난당했다고 알렸습니다. 레티튜드는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에서 대규모 개인 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레티튜드는 젠바이 레티튜드 브랜드로 대출을 하고 있고 키위뱅크 고객에게 개인 대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로 약 100만여 명의 뉴질랜드인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됐으며 이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사무소는 이번 위반으로 뉴질랜드 인구의 약 20%가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스타덤 천문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광범위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오늘 부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200만 달러 규모의 보수 공사에는 전시 공간 개선과 마타라키 축하 행사에 앞서 마오리 천문학에 대한 관심 증가가 포함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클랜드 스타돔의 변화에 대한 마지막 손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천문대와 천문관은 지난 12월부터 지붕과 갤러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5원 7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3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7원 83전입니다.